맞춰서 애국가 1절을 제창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600회를 달성한 우리 은빈예술공연단의 우리 지승의 단장께서 올라오셔서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네 분 소개를 아까 했기 때문에 뒤에 오신 분들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축사 격려사 이렇게 준비가 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자, 다 같이 웃어보세요. 자, 우리는 웃음을 전사하는 행복 나눔 봉사단이잖아요. 네, 여기 계신 분들 앞으로 여기가 이제 객석이 모자라게 손님들이 많이 오시겠지만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인사 말씀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선포식부터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9월 7일 600회 달성 기념 공연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환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분의 네 분께서 오셔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승비 이벤트 대표이신 가수이시기도 하면서 대표 역할을 하시네요. 우리 진한선 대표님 어디 계신가요? 네, 박수로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분을 만나면 참 안 웃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노타이 그리고 편안한 복장으로 다니시면서 항상 이분을 만나면 웃어야 돼요. 우리 박우섭 구청장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을 지역위원장이신 박우섭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자, 여러분 웃어봐. 그렇죠. 박 웃자 섭자 웃어봐. 예. 예. 웃어봐 웃어봐. 박우섭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6월 말까지는 미추홀 구청장을 했었고 올해 6월부터는 더불어민주당 미추홀 을 지역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나 열심히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굉장한 날입니다. 우리 나눔봉사 문화로 나눔봉사를 600회째 하는 은빈예술단의 그러한 것을 경축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동안에는 이렇게 봉사하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뭐가 웃음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첫 번째 공연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요 연극도 했었고 그리고 탈춤도 배웠고 그리고 살풀이춤도 아주 조금 배웠고 정권진 선생님한테 판소리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정권진 선생님한테 배운 판소리 배우기 전에 하기 전에 하는 단가 배웠던 거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위로 위문 재능 나는 공연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청국명산 만장봉이요 청천삭출 금부용이라고 벽을 분립하여 북주로 삼가기요 기암은 두기 남한 참두로다 좌룡낙산 우호인왕 서색은 반공응상 거린대 숙기 중용 추린거리라 비제라 동방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시간 되시고 앞으로도 천에 이천에 계속해서 재능 나눔 공연을 해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지승현 단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이름을 보니까 지혜가 승리하는 단장님 지승현 단장님이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웃어봐요. 웃어봐. 네, 감사합니다. 아이 판소리도 끔찍하게도 잘하시는구나. 아이고. 자, 이어서 우리 윤기림 미추홀구 상황복사한테 소장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기후가 좀 안 좋아서 사실은 저 밖에서 많은 사람 모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날씨가 오다 보니 태풍이 굉장히 많이 불어요. 걱정을 사실 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승의 단장님하고 저하고 인연이 사실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한 6, 7년 정도 됩니다. 사실은 제가 미추홀구 센터장으로 작년 11월 달에 왔었는데요. 그 전에 제가 한 센터장, 센터에 운영위원으로 한 10년 정도 있었거든요. 우리 방송청장님이 그때 회식 때 운영위원으로 뽑아주셔가지고 쭉 봉사를 하다가 운영위원으로 우리 지승희 단장님을 만났는데 너무 열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그 예술 하시는 분한테 관심이 많거든요. 특히 우리 이제 우리 앞에 방송청장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예술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교육과 예술에 관심이 많으셔서 우리 그 자원봉사 센터를 또 좋은 데로 많이 옮겨주시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센터에 한번 오셔서 문화예술단을 한번 우리 센터에 한 15개 정도의 그 문화예술 공연하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한번 다 모아가지고 좀 내년서부터는 좀 더 훌륭한 봉사를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제의를 제가 받았고 저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지승희 단장님 모시고 저희 센터에서 세미나를 간단하게 했어요. 그때 이제 그 구청장도 모시고 그렇게 해서 내년서부터는 우리 문화예술 하시는 분한테 우리 센터에서 더 좋은 공연의 장을 좀 마련해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지승희 단장님이 그 중에서 우리 센터에 봉사하는 예술단 중에서는 거의 15개 팀 봉사단에 15분의 1이 아니고 한 3분의 2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600회 맞이하셨는데 앞으로 아까 우리 방송 총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천회, 이천회 뭐 진짜
만회까지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제가 봐도 우리 윤기림 소장님께서는 지승의 단장님이 공연할 때마다 항상 옆에서 정말 보이지 않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그런 아주 정말 의원이십니다. 다시 한번 뮤추얼 구의 자원보수센터가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또 강건하시라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문빈예술공연단이 이렇게 성장하는 데까지 참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신 우리 주식회사 영진산업의 이정희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격려사해 주시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정희입니다. 이렇게 많이들 오셔야 되는데 태풍 관계에 입고 와서 조금 지연되는 것 같아요. 예, 조금 있으면 많은 인원들이 찾았죠. 예, 그리고 우리 은빈예술단 우리 단원님들이 작년 12월달 12월 28일 날 아마 500회를 하고 이제 한 8개월 9개월째 들어오면서 600회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저 단원님들이 지성의 단장님과 더불어서 최인천 감독님 그 이와 여러 단원님들이 아주 이렇게 그냥 진짜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사회봉사를 600회를 맡게 됐어요. 앞으로도 우리 천여에 갈 수 있도록 우리 전부 다 갖고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인천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1등으로 갈 수 있는 은빈예술단이 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오늘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식회사 영진산업인 우리 대한민국의 탱크 있죠, 탱크. 존재하는 탱크가 아니라 탱크로리 같은 이런 그 탱크를 만드는데 최우수 그런 사업체세요. 다시 한번 주식회사 영진산업이 잘 되셔서 우리 특히나 이정 회장이 건강하시고 온 임직원들이 건강해서 땡크롤의 대한민국의 최고봉이 되시라고 다시 한번 부흥발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저기 박우석 우리 위원장님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그냥 미출구라고 그러시면 거의 막 미칠 정도가 되시더라고요. 아주 미출구라고 하면은 미쳤다 할 정도로 참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앞으로도 건강하셔서 미출구에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귀한 분대라고 박수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